옷을 살 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첫 번째는 옷장에 꼭 있어야 되는 이런 노멀한 무난한 옷. 이제 이런 옷을 구매할 때는 뭐 핏하고 그리고 가격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자주 입으니까 옷이 금방 상하기도 하고 좀 너무 비싸지 않은 그런 옷을 좀 찾는 편이고, 또 다른 하나는 느낌이 오는 옷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이런 거, 이렇게 막 디자인이 그래도 좀 눈에 들어오는 이런 옷들은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한테 막 말을 겁니다. 걔만 빛이 나요. 뭔가 걔만 빛이 나면서 야 너 나 사야 돼, 나 네 거야, 이렇게 뭔가 말을 거는 그런 느낌이에요.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좋아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옷들을 좀 몇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보세요. 아 네, 도착했어요. 안녕하세요. 아무래도 저는 이제 마술사다 보니까 뭐 무대에서 조명을 세팅한다거나 공연 준비를 위해서 장비를 세팅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편한 옷이 최고입니다. 공구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후드티처럼 막 물건을 막 넣을 수 있거나 앉았다 일어나기 편한 와이드 팬츠 이런 걸 이제 좋아하는데, 물론 뭐 와이드 팬츠는 마른 체형을 보완해주기도 하고요.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워크웨어, 그러니까 갑옷처럼 탄탄한 바지나 가벼워서 활동하기 편한 그런 옷을 이제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디키즈의 874입니다. 디키즈 874는 한 4년, 5년 정도 전부터 이제 입기 시작한 것 같은데, 이 바지는 진짜 완전 갑옷 같아요. 이거 새 거 사면은 막 풀이 잔뜩 먹어 있어가지고 한 4-5번 빨아도 다림질이 없을 정도로 막 튼튼한 느낌이고, 그리고 원단 자체도 되게 튼튼합니다. 그래서 이제 스케이트보드나 이제 춤추시는 분들이 많이 입는 그런 바지기도 하고요. 좀 여러 컬러로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데 살짝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. 저는 좀 더 이제 와이드하거나 이런 부분이 살짝 아쉬워서 입고 옷을 따로 만들어서 입을 만큼 정말 좋아하는 바지입니다. 제가 만든 바지도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진짜 여러 컬러 만들어서, 여러 개 만들어서 막 편하게 좀 입고 싶을 만큼,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요것도 한번 뭐 이벤트를 하든 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저랑 이제 쇼핑 가가지고 막 옷을 골라달라, 이렇게 같이 쇼핑 가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,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와이드 팬츠를 추천해주면은 그런 건 너나 입지 나는 안 어울린다, 그런 모습을 되게 어색해요. 근데 사실 와이드 팬츠가 안 어울린 사람은 없거든요. 제 생각에는 없어요. 근데 살짝 부담이 되신다면 이 바지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.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고 또 괜찮고 너무 와이드하지도 않아요. 스트레이트나 이제 세미 와이드 핏 정도 되는 느낌이고, 그리고 바지가 진짜 완전 갑옷이기 때문에 무릎 발사가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이거랑 또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디키즈의 852 더블리 제품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폭스샵의 내추럴 데님 팬츠입니다.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청바지를 진짜 좋아했어요. 그때는 막 플렉, 데스, 켈빈 클라인 이런 청바지를 그때는 많이 입었었는데, 면바지를 입기 시작한 뒤로는 청바지에 이제 손이 좀 덜 가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제가 크림진을 좀 찾고 있었는데 홉스샵 오프라인 스토어가 상수역 근처에 있거든요. 거기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안경점도 있으니까 거기 들릴 겸 한번 갔는데 바지 핏이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. 이 바지도 디키즈 874랑 마찬가지로 약간 좀 갑옷 같은 그런 종류에 속하는 바지입니다. 근데 이제 좀 더 와이드한 그런 느낌이고, 그리고 저는 좀 와이드하고 좀 더 루즈하게 입기 위해서 허리를 이제 한두 사이즈 크게 사는데, 이것도 이제 한 사이즈 더 크게 사서 좀 더 루즈하게 입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바지도 이제 구매 후에 정말 즐겨 입고 있는 바지 중에 하나예요.
또 이런 바지는 이제 옷장에 하나쯤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컬러의 바지라고 생각하거든요. 블랙 컬러의 바지를 입을 거 화이트로 바꿔주면 좀 더 이제 산뜻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, 그리고 이 바지랑 이제 동일한 패턴, 그러니까 동일한 도면으로 만들어진 블랙 워싱 데님 팬츠도 있어요. 제가 사서 입어보진 않았지만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분명히 괜찮을 겁니다. 그리고 홉스샵은 온라인 오프라인 스토어 둘 다 있는데, 이쁜 옷, 특히 바지들이 좀 벌룬핏이나 와이드한 이런 팬츠들이 꽤 괜찮은 게 많거든요. 그래서 한번 들려보시면은 꽤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투플리츠 와이드 팬츠입니다. 참고로 이제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제가 제품이랑 이제 제작비를 조금 지원을 받았는데, 근데 사실 이 바지는 아는 분들은 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. 247 팬츠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. 247 팬츠는 이제 24시간 7일 동안 이제 편안함을 입는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, 근데 진짜로 편해요. 다 와이드핏이라서 활동하기 편하고, 그리고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. 우선 이제 위쪽에 두 개의 핀턱이 잡혀 있어서 세로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는데, 사실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리를 좀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. 허리 옆이 이제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편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대 세팅 중인데도 입고 있죠. 맨 처음에 이 바지를 받았을 때 조금 놀랐어요. 59,000원인데 이 가격에 이런 디테일에, 특히 이런 원단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일단 디테일이 하나하나 막 추가될 때마다 제품 이제 만드는 가격 단가도 올라가고, 그리고 이 바지가 진짜 가벼워요. 그래서 이걸 겨울에도 입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이게 또 서머라이트라는 발열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아직 막 엄청 추워지지 않아서 그거는 제가 확인은 제가 못해봤습니다. 그래서 원단 보고 좀 놀랐는데, 아무래도 포럼은 이제 대기업 쪽에 속하니까 원단을 이제 한꺼번에 많이 사와서 대량 생산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, 요즘 제가 좋아하는 바지 핏은 약간 신발이 덮이고 뒤꿈치가 살짝 끌릴락 말락하면서 살짝 끌리는 그런 실루엣의 바지를 요즘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사이즈 크게 구입하니까 딱 제가 좋아하는 그 끌리는 그런 핏이 나와서 좋았고, 그리고 이 원단이 주는 느낌이 약간 스트릿 이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미니멀이나 시티보이 이런 쪽으로도 연출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일단 편해서 요즘 진짜 자주 입고. 자, 이렇게 해서 총 바지 세 종류를 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, 세 개 다 이제 어디에 갖다 붙여도 약간 어색하지 않고 다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옷들로 이제 소개를 해 드린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또 궁금하거나 이런 거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또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상민 기적이었습니다. 그때 좀 모델 같아? 응. 유튜브 채널을 바꾸셔야겠는데요? 왜? 상민 작가를 바꾸신 거예요.